여자친구가 PC방 알바면 좋은 점. 몰래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. 저는 밥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전에 음식부터 주문할 겁니다. 그것도 아주 바쁜 시간대에 말이죠. 주문을 해볼 겁니다. 변수가 생겼어요.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없다고 하네요. 저는 감자탕 볶음밥과 단무지를 선택했습니다. 물론 감사의 한마디가 빠질 순 없겠죠. 그러면 게임 한판 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이 나왔습니다. 따위가 엄청 놀랐는데 찍지 못했네요. 아이스티 하나를 사준다고 합니다. 제가 온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. 여러분들도 PC방 알바 여자친구가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답니다. 게임에 집중하라네요. PC방에 핫도그 메뉴가 새로 나왔는데 따위가 하나 사준다고 합니다. 모든 음식들이 다 준비되었어요.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